아니, 이럴 때 쓰는 말이 있단 말이야? Hi everyone,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말문 함께할 내용은요. 과거에 시작한 일을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고 이게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른다 라고 하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이럴 때 쓰는 말이 있단 말이야? 있어요, 영어로는. 자, 예를 들어서 2시간째 계속 이 일을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라고 한다든지, 저는 지금 4시간째 계속 강의를 해오고 있는 중이랍니다 라고 한다든지, 5년째 계속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 있거든요. 이럴 때 쓰는 시제를 바로 현재 완료 진행형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굉장히 말이 어렵지 않나요? 쓸 때는요, 주어에 따라서 have 또는 has로 시작하게 된 다음에 이어서 been 넣습니다. have been 혹은 has been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고 있는 행동을 가리키는 동사에 ing을 붙인 형태가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면은 I am speaking이 되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신 중이죠. You are watching. 모두 비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watch 혹은 speak라는 동사에 ing을 붙인 형태였습니다. 이게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과거에 이미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와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이고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른다 라고 하기 때문에 비동사가 올 자리에 그냥 비가 오는 게 아니고 have been 혹은 has been 이게 온다는 것만 다르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2년 동안 영어를 배워오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한다면, 자, 내가요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게 2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몰라요. I have been studying English. I have been studying English. 혹은 뭐 배워오고 있다. Learning English 해도 되고, I have been learning English. 그다음에 몇 년 동안이라고 해서 몇 년째라고 해서 for 2 years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I've been learning English for 2 years. I've been learning English for 2 years. 만약에 학교에 있는 학생이라면 I've been studying English for 2 years. I've been studying English for 2 years 하면 되겠죠. 자, 내가 그렇게 해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면 I have been 했으면 되는 거고, 짧게 줄여서 I've been learning, I've been studying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당신이 그렇군요라고 한다면 you've been studying, you've been learning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그렇다 하면 we've been studying, we've been learning 하면 되는 건데, 자, 이게 다른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해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한다면 he has been, she has been, Sally has been, my friend has been 이런 식으로 has를 바꾸게 돼요. 그러면 he has been, 짧게 줄여서 has been, he's been learning, he's been studying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I've been learning English for 2 years. 자, 이번에는요. for가 아니라 언제 이래로 내내라고 할 때, 언제 이래로 내내 이어져 온다라고 할 때는 for 2 years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since 뭐 1965년부터 라고 해서 since 1965, 2000년부터 라고 해서 since 2000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월요일부터 since Monday 라고 할 수 있고, 2시간 전부터 since 2 hours ago 이렇게 이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테드가 2018년 이래로 여기에서 내내 일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만둘 계획 언제 있는지 모르겠고요. 계속 일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Ted has been working here since 2018. 하면 되는 거죠. Ted has been working here since 2018. 자, 우리 가족은 이 집에서 뭐 2010년 이래로 내내 살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즉, 이사 온 게 2010년이고 그때 이래로 지금 내내 살고 있다. My family has been living in this house since 2016. 2016년 이래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자, 언제 이래로 내내 쭉 이라고 할 적엔 since로 하게 되고, 몇 년 동안이나 이어져 오고 있다. 쭉 뭐뭐 동안이나 라고 할 적에는
for로 하면 된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다 주어에 따라서 have been 혹은 has been 이라고 시작할 수가 있고 뒤에 있는 동사에 in을 붙이면 된다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실제 말할 적에 앞에 말을 줄여서 말한다는 거. I've been, you've been, he's been, she's been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와 has나 have를 이렇게 축약해서 말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 수 있으면 이 줄여진 형태로 많이 말하면 연습하시는 게 좋겠어요. Okay, I'll see you next time.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마세요.